사실은 제 수행 평가를 전시회라는 이 방으로 하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 보기까지 맛만 보여드리고 바로 이제 생활 회복적 생활을 들어갔죠. 그 푼은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. 왜냐면 첫 멘트 애들에게 시켰더니 지켜보겠어 그랬어요. 뭘 지켜보니? 그래서 눈을 그려줬죠. 지켜보냐. 이렇게 토론을 인정하고 감내하자. 그 푼을 이렇게 만들었어요. 그 다음에 이런 규칙을 몇 가지 만들었는데 첫 번째 주번 자율 신청이다. 이게 바로 그, 참 저도 못 버리는 성격이야. 이게 교무에서 이제 머지않아 이 탁사적이 나오잖아. 이제 3월 초에 보통 이제 주번을 강씨, 김씨 이렇게 1, 2번이 하잖아. 근데 강씨 내가 3월 추울 때 주번이야. 짜증을 내더라고. 근데 요때 3월 초에 그런 짜증 낼 때 반응이 엄청나게 중요해. 약간 오백션에 맞다. 내가 왜 평생 그런 생각을 못했지? 야, 너 아이디어 좋다. 얘들아, 박수 쳐줘. 박수. 박수 쳐줘. 아, 이런 애가 좋아. 이게 앞에서 얘기를 해. 에휴, 뒤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은 이게 아, 그런 게 싫어. 무슨 일 있으면 이렇게 앞에서 얘기해. 그러면 선생님도 여러분한테 약속을 하는 내가 여러분한테 만약에 뒷담을 깠다 그러면 상품으로 이걸 준다. 이게 얼마짜리야? 이게 만 원일까? 옛날 만 원이잖아. 그럼 이게 얼마이겠어? 만 원 최소한 만 원은 더 되지. 내가 이거 준다. 내가 너희 뒷담 까면 너희들은 뒷담 까다 걸리면 나 얼마 줄래? 어쨌든 우리 반에서 뒷담은 절대 금지다. 이 담임이라는 게 이 종합 예술이야. 그리고 야 이렇게 앞에서 말해. 앞에서 말하면 제안이고 뒤에서 말하면 찌질이야. 뒷담. 그래서 이제 고민을.